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화사한 봄 느낌을 여러분들께 먼저 전해드릴게요. 이 철쭉, 금황이라는 아이예요. 너무나 색감이 화사하죠. 어쩌면 꽃도 이렇게 크고 예쁜데 가격은 3,000원입니다. 제가 그냥 꽃한 송이 산다 생각하고, 데려온 아이인데요. 제가 지금 순천만 가든마켓이라고 저희 가드너들이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나 뭐 농사철에 필요한 것까지 싹다 1부터 100까지 다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제가 데려온 아이인데요. 우리 당근 이웃님께서 저와 인연이 되셔서 또 거기에 가드너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무료 강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철쭉 분재를 가르쳐 주셨는데 난생 처음 철쭉 분재도 만들어 봤답니다. 우리 좋은 당근 이웃님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요. 이 아이는 핑크스타라는 아이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날, 그러니까 일주일이 안 됐어요. 4일쯤이나 됐나요? 완전히 이렇게 봉오리만 있는 걸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지금 이 집에 와서 햇빛 없는 곳에 뒀어요. 꽃봉오리 맺을 때만 햇빛이 필요하지. 그 이후에 햇빛에 놔두면 빨리 지잖아요, 꽃이. 그래서 제가 제 창가에 줬더니 이렇게 또 풍성하게 예쁘게. 이 아이는 얼마일까요? 이 아이는 핑크스타라는 아이인데 3,500원. 정말 얘는 풀떼기가 아니고 나무잖아요. 잘 관리하면 내년에까지 볼수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저렴하게 우리 농사, 꽃농사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또 만들어서 이렇게 나는 또 저렴하게 판매하시니까 우리가 또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네요. 그것까지 우리 제가 진짜 참고 참아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괜찮죠? 이런 아이들 데리고 와서 뭐이 정도의 행복을 누린다면 충분히 그런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겹이죠. 아주 여러 겹은 아닌데 겹이에요. 완전 헛꽃은 아니고, 요것도, 그죠. 색감이 너무나 사랑스럽죠. 요 10cm, 11cm, 요럴 때는 기본 포트에다가 심어진 수영도 예뻐요. 밑에 보면 완전히 갈라지지 않고, 수영도 탄탄하고, 꽃도 큼직큼직하게 예뻐요. 요것도 4,000원 두고, 제가 막큰 아이들, 막, 덤벙덤벙. 돈을 주고 막 사드리고 그러진 않거든요. 제가 키우는 그런 키워나가는 성향이기 때문에 막 완성품을 사고 그러진 않는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 요거 들여온 아이들 보여드리고 또 오늘의 주목적은 멀리서 온 토요일 날요저 택배 박스를 받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나눔하는 박스를 7개나 포장하는데 꽤나 조금 신경도 많이 쓰이고 힘들었는데 또 보내드리고자마자 또 다른 곳에서 또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또 예쁜 산모기들을 잘라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그죠? 화장지 밑에다 물 적셔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시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 물을 좀 담아놨어요. 그랬더니 생생하게 꽃도 이렇게 예쁘게 활짝 피었어요. 이렇게 두 개나 이 컵에다가 이렇게 잘라서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삽목해놓은 거찜 이렇게 했더니 아예 삽목기를 쭉쭉 잘라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아예 삽목하라고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꽃도 너무 큼직하고 화사하니 예쁩니다. 이따가 제가 삽목 한번 해볼게요. 또 함께 보내주신 여러 가지 정말 제가 제 마음에 내가 부자다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해준 또 여러 가지 제품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멍멍이 바쁠 꽃이라고 거기서 출시한
풀분이에요, 풀분. 저는 가격은 잘 몰라요. 근데 이 풀분도 제가 베란다에서 주로 사용하는 뭐 12cm 요 정도 사이즈의 분이에요. 제가 지금 다이소에서도 가끔 사다 쓰는 딱이 사이즈의 분인데, 여기 홈이 이렇게 밑에 파져 있고, 배수가 잘 되게끔 이렇게 제작을 한것 같아요. 구멍이, 진짜 물구멍이 쑥쑥 많죠? 제라늄에 특화된 화분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제가 써보지 않은 화분들과 써보지 않은 재료들을 또, 덕분에 써보게 되네요. 요런 슬립분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10개 이상 보내주셨어요. 제가 유용하게 너무 잘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태예요, 수태. 물에 불려서, 제가 무슨, 그죠, 난이나 심을 때, 또 벌레잡이 제비꽃도 수태에 심으면 좋거든요. 제가 그렇게, 저는 살아있는 산에 있기를 심었지만은, 요런 거 불려서, 저는 이게 사와서 써보지 않았어요. 근데 또 이렇게 같이 보내주셨네요. 보세요. 저는 이렇게 살아있는 이끼. 이제 파릇파릇 봄 되니까 또 파릇파릇 진짜 이렇게 살아나는 게 보이죠? 이렇게 꽃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요럴 때, 요런 아이들 심을 때 쓰면 좋은 수태도 정말 저는 수태 사서 써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영 잡을 때 쓰는 요런 철사 또 넉넉하게 와이어라고 하죠. 무식하게 철사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보내주셨고, 두 개나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리고 이건 혼탄이라고 합니다. 저는 머리 털라고 혼탄이라는 자체를 처음 봤습니다. 말로만 들었죠. 또 이거 상토에 조금씩 섞어서 쓰면 아주 배수에 좋다고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또 이런 귀한 제품을 또두 개나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너무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벌레잡이 제비꽃 분촉했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잘 큰다고, 뭐 이렇게 직접 심어서 이렇게까지 포장 꼼꼼하게 잘 하셔가지고, 저도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을 잘 사용하는데, 양쪽으로 다 테이핑해서 움직이지 않게 잘 포장했더라고요. 포장하는 게 예사한 일이 아니거든요. 보내주신 테이크아웃, 포장할 때 썼던 테이크아웃 컵을 다 재활용해서 또 제가, 또 이렇게 삽목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여기 한번 사용해 보세요. 키큰 아이들 여기에 사용하기 딱 좋거든요. 그리고 요 보라보라한 이 아이 좀 보세요. 너무 신비로운 보라색이죠. 햇빛 잘 드는 곳에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기 이 담겨 있는 흙은 상토예요. 일본 그 일반적인 상토, 분갈이 전용토는 아니고 상토와 분갈이 흙이 따로 있습니다. 상토라고 하는 것은 뭐 요거 저희들이 삽목을 하거나 씨뿌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더 부드러운 흙이에요. 펄라이트도 그다지 많이 섞여 있지 않은 그런 흙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흙은 보시면 또 틀리죠. 펄라이트도 많이 섞여 있어요. 물 빠짐이 아주 좋게. 또, 여기 삽목할 때는, 여기 상토에나 아니면 삽목 전용토, 우리 또 금목산업사에서 나온 전용토를 또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 있어서 제가 써보긴 했습니다만, 일반 상토에 요즘 또, 삽목하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일반 상토로 삽목하셔도 충분히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삽목하고 나면, 또 전에 제가 일전에 사용해 봤었습니다. 이 거목산업사 분갈이 전용토예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입자 자체가. 그러면 뿌리가 저항감 없이 뻗어나갈 수 있겠죠. 뿌리를 내릴 때에. 뿌리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삽목할 때는. 그래서 아주 밀착력 있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쓰고 분갈이 하잖아요. 요것은 빨리 뿌리 내리자마자 또 여기에는 영양 성분이 별로 없어요. 삽목 전용토가. 그래서 저는 또더 상토를 선호하는지도 몰라요. 여기는 일정 기간까지는 견딜 수 있는 영양 성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나서 한참 동안 자랄 수 있는 힘을 줄수 있는 게 상토랍니다. 그래서 상토에
그죠. 상토를 이렇게 적당히 담아줘. 흙을 너무 많이 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다가 적당히 이렇게 속에 그죠? 이 구멍이 크죠? 이건 송곳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공간에다가 제가 사용했던 재활용 삽목토를 이 공간에다 넣을게요. 이렇게 놓으면 여기 삽수를 여기다 꽂으면 되겠죠? 이쪽에도 이렇게. 이제 뿌리만 닿는 부분에만 저는 이 삽목토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삽수 한번 볼게요. 삽수가 아주 싱싱합니다. 이거는 삽수가 통째로 온것 같은데요. 삽목이, 삽수는 먹지라 되지 않는 그런 초록이로 해야지 잘 되겠죠. 일단 뗄게요. 이렇게 떼고 칼로 잘라도 되는데 제가 그냥 뗍니다. 이런 거 수영이 좀 밉다 싶은 아이들은 좀 저렴이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아이들은 사서 또 삽목하면 뭐 완전히 부자 되는 거죠, 뭐 그죠? 요 칼들은 그냥 일반 소독약으로 그냥 한번 뿌려주세요. 저는 일반 소독용 있죠? 여기 에탄올을 여기다 그냥 다이소에 가면 이 꼭지 있어요. 그냥 여기다 칙칙 뿌려줘요. 칙. 이렇게 뿌려주고 쌉수 두 개만 다듬어 볼게요.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이제 제가 그냥 찢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굉장히 이게 니갈 종류들이 조금 단단해요. 이게 삽수들이 일반 제라늄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여기까지 흙에 한두 마디 정도 들어가면 좋거든요. 이렇게 이 단면이 흙에 많이 닿을수록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꽃이 저는 있습니다. 요즘 꽃 있는 채로 해도 잘 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꽃도 그냥 달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루톤 가루 있습니다. 근데 요 리갈류디 삽목도 잘 돼요. 까탈스럽지 않고 키우기 쉽고 꽃도 화려하고 보면 니갈 만한 아이들이 없잖아요. 이 루톤, 이거 작은 거 하나 사서도 저도 굉장히 오래 쓰고 있어요. 요 가루를 여기 끝쪽에만 이렇게 살짝이 묻혀서, 여기 사용하셔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저는 그냥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물을 이렇게 살짝이 할게요. 아직 이게 구멍도 안 뚫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아까 삽수, 중앙에 삽수 들어갈 자리에다가 이렇게 전용토를 넣었잖아요. 그냥 살짝이 잎, 여기, 여기까지 할게요. 자를게요. 여기 잎, 요 마디, 여기 이파리 난 여기까지만 들어갈게요. 더 이상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살짝이 꽂은 다음에 흙과, 여기죠. 흙과. 그죠? 흙과 삽수 간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좀 양쪽으로, 그죠? 양쪽으로 이렇게 잡고 살짝이 잡아줘요. 그러면 공간이 더 없어지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이파리들은 보면은 뭐 어떻게 해도 지팡이를 꽂아도 새순이 난다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여러분들. 잘안 되면 여름에는 쉬시고요. 여름엔과 가을에 하시면 무릎 없이 잘 돼요. 이렇게 살짝,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여기에 뭐 찌꺼기 뭐 알뜰살뜰이죠. 저는 안 떼내거든요. 그냥 대충 합니다. 보통 제가 대충 하는 성격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 구멍은 항상 이 제가 들어간 삽수 들어가는 이 길은 제가 뚫어줍니다. 뚫어주고, 그죠? 여기까지만 넣을게요. 여기까지 넣고,
또 여기 양쪽으로 잡고 살짝이 이렇게 하고 또 가장자리 쪽으로 그렇죠 바깥쪽으로 그럼 흙이 안쪽으로 몰리겠죠. 그러면 공간이 더 없어진다고 저는 저만의 이론입니다. 저 각자의 방법이 다 있듯이 하다 보면 경험도 생기고 요령도 생기고 그러면 뭐 99.9%의 확률로 삽목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전 아직 구멍을 안 뚫었잖아요. 밑에 보면 흙이 색깔이 새까맣죠. 그럼 물을 많이 먹었다는 뜻이죠. 흙이 색깔이 이렇죠. 흙 색깔이 물을 안 먹은 아이들은 이렇잖아요. 물을 충분히 적셔줬죠. 그러면 여기다 그냥 밑에다가 그죠? 미리 구멍을 뚫어서 하면 좋지만 저는 안 뚫었으니까 이렇게 뚫는 거예요. 한 조금씩 손톱만큼씩 한세 군데만 이렇게 잘라주면 충분히 뭐물 관리만 잘하면 밑에 이렇게 자르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물이 꽉차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베란다 안쪽에 통풍이 좀 어느 정도 되고 베란다 안쪽에 통풍이 너무 안 되면 요 흙에 곰팡이가 생겨요. 그럴 때는 락스물을 한 방울 정도 희석해서 뿌려주세요. 여기 흙에다 뿌려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얘들을 오히려 전문 우리 꽃이나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락스를 소독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저희도 우리 주방 식기도 락스를 사용해서 소독을 하잖아요. 충분히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흙이 어느 정도 마르면 또 여기 그죠? 흙처럼 마른 흙처럼 색깔이 회색으로 살짝이 보이죠? 그때 또 테두리만 이렇게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삽목해서 또 가을에까지 이거 1년 키우면 충분히 성체로 성장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자람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에 니갈 삽목해서 지금 지난주에 나눔 했던 아이들이 다, 올 봄에는 다 꽃을 볼 거고요. 일부 꽃 많이 맺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미리 빨리 핀 아이들은 빨리 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은 선물 받은 아이들 또 삽목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이렇게 한다 하는 얘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꽃 이야기 나누고요. 또 항상 또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동백이를 아까 안 보여드렸네. 이 동백이가 얼마나 예쁜지. 예쁘죠? 감사합니다.